아, 톰과 란제리. 톰과 란제리인데요. 톰과 제리가 아니라. 그 야한 아이들 갖고 계신 톰과 란제리님. 몇 년 전에 이분이 아디다스 X 축구화를 사서 신었는데, 경기 중 뒤꿈치 내부에 두툼한 쿠션이 있어서 그런지, 아, 한쪽에 물집이 잡히더라, 팔 뒤꿈치에. 근데 이제 다른 아디다스 축구화는 쿠션이 없어서 물집이 생기지 않았다. 그 X를 한 치수를 큰 거를 사면 물집이 생길 확률이 떨어지느냐? 이제 이런 질문에는 몇 가지 함정이 있어요. 함정이 뭐냐면 쿠션 패드가 있는데 그 쿠션 패드라는 게 기본적으로 물집 같은 거를 생기지 않고 발을, 그러니까 아웃솔 컵이나 이런 데 정확히 안착시켜 주기도 하고 발에 통증이 없도록 우리가 쿠션 패드를 설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락다운을 위해서 설치하고, 사실 축구가 락다운이 된다 그러면 발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발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락다운이 딱 돼서 발이 안 움직이게 되면 발바닥이 움직이는 거에 의한 물질, 그러니까 축구화 사이즈를 크게 신으면, 왜 크게 신지 말라고 하냐면 크게 신었을 경우에는 결국 발이 이렇게 미세하게 앞뒤로 움직일 수 있어요. 공간이 남아있으니까 앞에. 딱 맞게 신으면 거기에 의한 물질 생길 가능성은 없죠. 넌슬립 양말을 파는 친구들이 보면 발이 안 미끌린다고, 하죠. 발이 안 미끌리게 하는 이유는, 뭐, 안 미끌려서 이렇게 잘 고정이 돼 있으라, 이제 그런 뜻인데, 발이 움직인다고 하는 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넌슬립을 신으라는 건데, 사실은 사이즈를 딱 맞게 신으면 넌슬립 양말을 신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런 논리, 넌슬립 양말이 꼭 필요하다는 게 이제, 약간 멍청한 논리가 되는데, 그런 게. 그 양말 그러니까 축구화를 딱 맞게 신은 상태여서 발바닥에 물집이 생길 가능성이 낮고, 그 다음에 약간 크게 신었을 경우 오히려 높아지는 경우들이 생긴다 이거죠, 역설적으로. 근데 어떤 경우에 이제 딱 맞게 신었는데 잘 맞게 일체감이 있기 때문에 아예 물집이 안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뭐와 굉장히 많은 연관이 있냐면 소재와도 영향을 많이 받고요, 물집이 생기냐 안 생기냐 하는 거는. 그 다음에 우리 피부의 두께에 따라서도 많이 영향을 받아요. 피부의 각 개인들이 갖고 있는 두께가 다른데, 예를 들면 피부과 의사들의 경우에 보통 피부의 두께를 인류의 피부의 두께를 다섯 가지 종류로 나누는데, 피부가 제일 두꺼운 쪽이 백인 쪽이 제일 두껍고 제일 피부 약한 쪽이 흑인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아시아의 황인종들은 한 4 정도 돼요. 그러니까 1이 백인, 그 다음에 5가 흑인이라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피부 진단상에서는 한 4.5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흑인에 가깝고 피부 약한 편이죠. 그러니까 이런 피부를 만약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 그러면 이제 피부가 잘 까질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근데 이제 본인의 조상 중에 백인이 섞여 있다거나 아니면 본인의 피부 자체가 워낙 두꺼운 사람이다, 그런 경우에는 똑같은 신발에 똑같은 모양을 갖고 있더라도 피부에 물집이 생기거나 까질 확률이 적어지죠.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를 들어 물집이 생기는 위치가 어디냐, 발바닥이냐 발 뒤꿈치냐 하는 건데, 발 뒤꿈치도 기본적으로는 마찰이죠. 발 뒤꿈치 마찰인데 그 마찰의 원인은 발바닥과는 다르게 신발이 갖고 있는 힐컵의 모양과 개인의 발 뒤꿈치 뼈의 모양, 거기에 살이 얼마나 어떤 식으로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힐컵은 완전한 상태의 고정이라서 성형 가능성이 낮죠. 이 부분은 성형 가능성이 낮은데, 여기에 두툼한 여러 가지들이 장치가 들어가 있으면, 말씀하실 때 X처럼 그러면 여기 스폰지로 되어 있거나 이런 그 메모리 폼 같은 게 다 들어가 있는 부분에 의해서 성형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힐컵이 안착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어퍼는 움직임에 의해서 성형 가능성이 높지만 힐컵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형 가능성이 낮죠. 그러니까 본인의 뼈 구조 형태와 여기에 힐컵의 모양이 잘 일치하지 않으면 뒤꿈치는 까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신에 이제 여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완화가 되느냐, 그 다음에 완화가 되면서 안 생기느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생기느냐 하는 것들을 본인들이 잘 판단해야 되는데, 어떤 형태로든지 계속 생긴다고 하면 그 신발은 이제 못 신는 거죠. 전혀 본인의 발에 안 맞는 거. 여기에 근데 그 치수를 크게 하면 어떠냐, 치수를 크게 한다고 하더라도 발이 어쨌든 힐 쪽으로 들어가서 걸리면, 앞쪽에 이렇게 앞뒤로 밀리면서 걸리면 결국에는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축구 아시는 게 낫겠죠.